셋 하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로 막아요도 나 주님만 따라 그냥 버스로 올라가셔야 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분이네요. 그럼 잘하면 서울 올라가실 분들 차에 이렇게 끼어서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갖고 오신 차에 몇 분이나 타실 수 있는지 한번 한 사람? 네, 또 한 사람. 우리 네. 공항에 모셔봐야 돼요. 박사님 어머님 공항에? 또 혹시 서울 가시는 차에 혹시 자리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우리 이상민 씨 차에 한 분 함께 아 됐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고문단 차에 네 그럼 그 두 분을 모시고 그럼 오세영 선생님하고 으로 들어갈 거룩한 성을 불러드리고 박사님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바다 하나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전하도다. 천국과 천사들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모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띠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띠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면은 선택의 자유를 주셔놓고서는 우리가 선택을 올바로 안 했다고 해서 화내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럴 바에 아예 뭐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서 하는 분노입니다. 그럼 그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그렇죠? 아, 이것을 택하든지 이것을 택하든지 내 자유다 해놓고 분노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물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당연한 얘기요. 왜?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성내지 아니하셔야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가 분노하여 이런 말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했다고 할 때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그 분노가
우리들의 분노와 같은 분노인 줄로 알고 그래서 누굴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분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품성을 깨닫고 난 뒤에 아, 이분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를 깨달았을 때 드디어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아, 내가 이것을 옛날에는 뭐예요? 몰랐구나.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 스데반을 죽이지를 않았을 텐데. 성경을 잘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잘못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된 그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정말 우리는 뜻에 반응합니다. 참 심각하리만큼 이 뜻을 성경,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책, 가장 중요한 책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바울이 된 사울은 너무나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해석한 뜻대로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 중에도 하여튼 잘못된 쪽으로 열심을 내도 어때요? 올바른 쪽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쪽으로 열심을 냈는데 올바른 쪽으로는 열심을 하나도 안 내면 그 참 곤란합니다. 그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쪽으로 열심을 내다가 피곤해서 지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면은 아이고 막 열심에 대해서는 나는 뭐요? 막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신앙이 참으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 같으나 뭐가 없어집니까? 행동이 없어집니다. 실천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신앙은 너무나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을 받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분노, 하나님의 분노라는 이 말 한마디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라는 말을 제가 성경을 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일 분노라는 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Forbearing입니다. Forbearing. Forbearing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참는다. 그럼 왜 참아야 돼요?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참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참으시는 마음, 그 잘못된 자기가 선택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라고 우리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셨으나 사망을 선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망 속으로 어때요? 점점 기어들어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뭐예요? 안타까운 심정, 그것이 forbearing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anger라 이 말이에요. 분노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노예요. 그렇죠? 우리 죄인들의 분노는 뭐예요? 말 안 들어? 죽고 싶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복수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인의 복수는 상대방을 죽이는 복수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상대방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분노라는 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분노의 정의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는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 King James 영어 성경에는 Love suffers l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ffer라고 한 게 뭐예요? 네, 상처받고 이 고생을 당한다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며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달콤한 사랑, 네, 이것을 사랑에 대한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쪽에만 그거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은 사단이 퍼뜨린 사상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온유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얼마나 힘든 거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드냐 하면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는 그 공의를 행사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랑이 힘든 거예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사랑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가도 꼭 그 구성원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뭐예요? 교회 못 나가겠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데 아니냐? 누구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데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다들 싸우고 있냐? 나는 뭐예요? 관두겠다. 그럼 그 사랑,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란 말은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 그렇게 싸움이 많은 교회, 그래도 내가 남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뭐요?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사람.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참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달콤한 사랑의 생활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 신앙생활은 진리를 향한 생활은 사단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 오래 참고 계속 견디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의 그 히브리적인 그 분노의 뜻이 forbearing이다, suffering이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퍼지시고 하나님이 애통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분노한 때입니다. 그렇죠? 예, 분노한 때입니다. 에스겔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른다.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먹어라. 내가 보니 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뭐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어떤 뭐 애가, 애곡과 그다음에 뭐요?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럼 여러분은 뭐를 상상하시겠습니까? 이제 뭐를 상상하시겠습니까? 무섭고 그렇죠. 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뭐요? 분노가 있고, 무섭고, 와, 겁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이 사람은 누구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사람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읽어본 본금다.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받는 것을 뭐요? 먹어라. 먹어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려면 씹어야죠. 그렇죠? 예. 먹으려면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예.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하는 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네가 씹어 받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씹어 받느냐. 진짜 씹어 받냐? 너는 그냥 읽었잖냐? 씹지 않고 뭐요? 생기니까 소화가 안 되지. 아시겠어요? 먹어라. 자, 씹어야 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이 패역한 족속에게 뭐요? 고하라. 먹어야 고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말씀만 받아가지고 주라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받아가지고 네가 뭐요? 입에 넣어서 씹어가지고 먹고 그리고서는 가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번 주 씹는다고 욕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안 씹혀가지고 어떤 분들은 양 힘들어 하시고,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 백 회장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얼마나 이번에 배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품성을 얼마나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러셨는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더래요. 네. 엄마. 여러분, 내가 정말 알고 싶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고 아직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더 확실히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은 정 안 되면 하나님 뭐요? 꿈으로라도 딱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기쁘죠? 예. 예. 그래서 다 알고 나면 이번에 막 알짜배기만 얻어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알짜배기라 그러셨어요? 예, 알짜배기. 예. 자, 폐암 말기신데 다 났어. 우리 저기 저 잠깐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두 분 일어나세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예. 우리 저 두 분 다 저 내과 전문인데요.
이 그 저 여자분이 바로 제 그러니까 수제자예요. 수제자. 채은아 의사라고. 그래서 위마 미국서 저하고 같이 쭉 일했습니다. 쭉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하고 뉴스타트 일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생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다 거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남편께서는 지금 원통에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요한이 그렇지.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뭐요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씹어 먹으니 그것이 뭐요 내 입에서 달기가 뭐요 와 씹기 전에는 별로 뭐요 맛을 몰랐어 딱 씹으니까 꿀맛 끝이 달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씹어서 꿀맛 끝이 좀 달았습니까? 네. 하,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바로 꿀맛 끝이 달았다 이 꿀맛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짐승들도 어릴 때는 어떻게 해줘요? 애미가 씹어서 줍니다. 그래서 씹어줄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씹어서 주면서 달콤한 맛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보세요. 가서 뭐요? 내 말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누구 말로? 내 말로 그 씹어서 맛본 그 말로 내 말로 내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 하나님 이 성경 중에 내 말, 내 음성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딴 사람 말고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 그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네가 뭐 불교 신자에게 보내는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무신론자에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나를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 속에 나타난 내 음성, 내 품성을 모르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가라. 다른 족속에게 갈 필요 없다. 우선 누가 깨우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깨우쳐야 되니까. 이래서 그 속에 든 재앙의 말씀, 애곡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재앙이 있을 때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씹어보니까 뭐예요? 달콤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한번 씹어보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말씀, 분노라는 말씀을 씹어보자 이 말입니다. 말씀은 정말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분노라는 말이 신약 성경만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
여러분 놀랍게 진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보았죠. 그렇죠.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 우리가 로마서 여러분 어쨌든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로마서 1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겠고 우리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결국은 뭘 고집한 사람들이요? 의미를 고집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의미에 머물러 있잖아요. 넘어지는 자니까. 넘어지는 자에게는 뭐요? 의미가 있으리니. 그렇죠? 로마서 11장 22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이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스테판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인자에 거하는 스테판의 사랑의 복음을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뭐요? 저런 놈은 뭐요? 죽여야 된다. 라고 의미에 거해서 그냥 진노의 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대로 뭐요 진노의 하나님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순종치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선택하지 아니했으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도리어 뭐예요? 사망 속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망 속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사망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랑이요? 안타까움의 사랑이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안타까운 사랑의 진노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뭐요? 머물러 있다. 아, 멋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안 떠난다 이 말이죠. 그 불순종하지만은 뭐요? 그 사람들을 기회만 있으면 혹강은 어느 땐가 다시 뭐요? 주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가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떠나지 않으시고 그대로 뭐예요? 머물러 계신다. 머물러 계신다. 예, 머물러 계신다. 머물러, 머물러. 이것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이 엄청 골짜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어디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속에 누가 들어온?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그 골짜기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머물러 계십니다. 머물러 계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시지 않는데, 떠나시지 않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다. 예. 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그 아빠는 그 아들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놈이 재산을 타가지고선 뭐요? 가버려. 가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뭐요? 선택이죠. 그게 공의다. 공의에 의하여 둘째 놈은 사망을 선택,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떠나지 않아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혹시 돌아오나, 또 내일 되면 또 돌아오나 하고 그 사랑은 그 아들 위에 안타까운 사랑으로 뭐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박수. 머물러. 성경 전체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아버지는 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돌아올 것을 뭐요? 바라고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견디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새끼 안 돌아올 거야.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녁에 우리 사울 얘기를 했죠. 그렇죠?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해봤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예요? 분명히 자기에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가도록 다 하나님이 해주고 사무엘이 해줬는데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 그게 어디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나타나면 벌써 그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시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게 10장이거든요. 사무엘상 10장인데 9장 바로 전에 보면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 사울의 아버지가. 그래서 찾아오라고 종하고 같이 보냅니다. 찾아도 안 나타나. 이놈 암나귀가.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냥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가자. 하니까 종이 뭐라 그랬게? 요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을지. 암나귀를 찾아. 그 종이 오히려 믿음이 더 많아.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게? 사무엘이 뭐라 그랬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돼 나한테 적용하라고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의미 없는 얘기라 그렇죠. 그럼 읽고 휙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중요해져야 돼. 아하, 나도 이 종처럼 하나님을 사사건건 뭐요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그죠? 그랬나? 종이 그렇게 가자고. 그래서 갔구만.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하겠게, 그 종 보고. 그
그렇지. 예물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 그때 종이 뭐라 그랬게? 그 거기 뭐 있죠, 이쪽에 있죠.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있는 것만 우리 있는 이거 됩니다. 이 종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아무리 별거 없는 거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예.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무엘은 뭐하고 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 뭐요? 왕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은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감동을 했으나 사울은 못 알아듣고 누가 알아들은 겁니까? 종이 알아들은 거예요. 종이 알아들은 거예요. 네. 네. 우리가 그런 차원에 빠지지 않아야 돼. 아시겠어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무리 불순종해도 그 아버지의 그 둘째 아래 그 당자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를 않는 사랑. 그래서 그 안타까움의 사랑이 돌아왔을 때 뭐예요? 기쁨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네. 예. 분노도 사랑이요, 미움도 사랑이요. 그렇죠. 더 지극한 사랑이야. 왜?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되어 넘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지. 예. 죄가 없으면 달콤하지 뭐. 좋고. 제가 생기면서 이 더 강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진노요. 그렇죠? 그렇죠. 참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실 수 없는 상황은 왜 주실 수 없는 상황이요? 선택을 거부한 상황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 주시지 않는 것이 공의다. 그렇죠? 강제로 죽이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강제로 사랑을 줄 수 없고 강제로 죽어가는 놈을 살릴 수 없는 그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 그 의, 옳으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통받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공의의 뜻이 달라졌다. 우리가 공의도 결국은 자비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사랑과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비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뭐요?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생활 속에 실천하기를 뭐예요? 거부하며, 거부하며 그 마음을 뭐예요? 금강석 같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아주 그냥 판을 안 판을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여호와 신으로 신으로 여호와가 그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뭐요 성령으로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 이전에 많은 뭐요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이용해서 또 빈자라고 그런지 통하여 전한 말을 뭐요 듣지 아니함으로 큰 뭐요 노가 남한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제 이거 다르게 해서 달콤하게 씹어야 되겠죠. 예. 이제 좀 씹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쯤은 이제 확실히 씹을 수 있어야지. 그렇죠. 예. 내가 안타까워졌노라. 내가 너무너무 뭐요? 슬프고 너무너무 그런 뜻이지. 나머 시작해들 이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뭐요?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뭐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했다는 마음 좀 고약하잖아요. 부르면 들어야지. 아무리 악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안 된다 그래요? 씹어보세요. 씹어보세요. 그렇죠. 결국 그들이 안 듣는 것을 뭐요? 내가 듣지 않는 걸로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그들이 안 듣는 책임까지도 뭐요? 자기가 지시는 차원에서 박수. 야, 백 회장님 치과 안 가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치과 가신대거든요. 근데 뭐 이빨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탁 질문 먼저 대답하세요. 하여튼 이번 기회 수제자 하십시오. 예, 와 정말. 하여튼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요 딱 주목하면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예,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이야기를 원한다 하는 그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어느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냐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려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 왜? 하나님의 품성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다 아마 비슷비슷하게 맞긴 맞는 말씀인데 한 60점밖에 안 됩니다. 진짜는 뭐냐 하면은 가인은 자기 딴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지만은 하나님이 가인이 하는 제사를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일이 뭐요? 없었어. 왜? 하나님이 받을 수도 없었어. 그래서 가인이 잘못 준 거를 하나님이 가인이 잘못 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안 받았다고 가인의 죄를 뭐요? 내가 책임지시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씹어보니 달콤해요. 달콤하게 돼 있다고요. 달콤하게 돼 있다. 그래서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습니다. 회리 바람. 폭풍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열국에 모여 해쳐버리리라. 하나님이 회리 바람을 진짜 한 거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막 되게 씹어야 됩니다. 열심히 씹어야 됩니다. 혼란스럽게. 그래서 뭐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분노해서 뭐 벌 준다 그랬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해야 이게 어떻게 돼요? 회오리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일관성이 없고 돼요. 다 흩어지는 거죠.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예요?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는 뭐예요? 이게 질투. 질투. 하나님이 우리 남편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죠. 그런데 이 아내가 어디로 가버린 거요? 엉뚱한 남자한테 간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뺏겼어.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배운 말을 하고 이 질투하고 연결해서 좀 연결할 말 없습니까? 어저께 우리 노아 홍수 잠깐 배웠을 때 쓴 말. 그리우죠. 떠난 사랑하는 오늘 아침에 이 소리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혹시 꺼주세요. 네, 안 끄신 분 좀 꺼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질투라는 것은 나를 떠났을 때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 안 하면 질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잘 떠났다 이래버리지.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우리 죄인 차원에서 질투하면 막 어떻게 죽이고 싶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빨리 얘를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돌아오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고 선택할 때까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동안에 느끼는 그 그리움, 그리운 슬픔 그것을 질투라고 그런 거죠. 빨리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 빨리 내 품에 다시 뭐예요?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질투죠. 예. 그 질투라는 말도 이렇게 아름답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질투란 말도 씹어야 돼요. 그래서 분노함으로 뭐요? 질투하노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안타까움으로 그리워하노라. 박수. 아, 참.
하나에게 질투한다 이렇게 느끼고. 자 보세요. 그래서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것이 바로 분노함으로 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왜 앞뒤가 안 맞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적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뭐요? 되라. 그래도 나는 너희 있는 예루살렘으로 뭐요? 돌아오리라. 박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요? 분노함으로 질투하니 이렇게 놓고 뭐요? 내가 돌아온다. 네. 너한테. 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음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뭐요? 그 행복한 모습이 다시 재현되리라. 회복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잘 모르면은 그 이상하다. 이렇게 배역한 백성인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나. 그러나 내 눈에는 그렇죠? 자기에게는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은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요? 자기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당신의 이름을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7절 스가랴 8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금 구원해내고 있는 거요? 아까 했잖아요. 예? 분노하여 질투함으로 구원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읽고 그냥 분노하고 질투하는데 밑에 거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려.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해가 됐어요? 예. 네. 구약이 멋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씹어보니까 뭐예요? 와, 꿀같이 달라 그러잖아요. 꿀같이 달라.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너희는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수해서 이는 이빨로 갖고 바깥으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아,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뭐요?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공의로 이 말하면 되게 정의로 할 때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뭐요? 되리라. 와. 그러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이 많으니이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모여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옵소서.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당신의 품성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품성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와,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예. 정말 멋있는 거죠. 자, 이래서 그 자, 그래서 자, 대충 그래서 호세아서 이것을 알고 이제 호세아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뭐요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뭐요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는 이 말이 같은 말.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 내가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이라.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모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책임까지 져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으신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나는 사람이 뭐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예. 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서야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예. 하나도 안 무섭지. 예.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요한 1서,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요한 1서 사랑 안에 뭐요?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놓고 무서워해야 안 해요. 까불지 사랑이다 까불지 마라 해놓고 그렇게. 나는 사랑이야. 까불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사랑이 전부가 아닌 그런 식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요? 내가 쫓나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 쫓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닐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에는 뭐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순종치 아니할 때는 형벌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품성을 그렇게 믿을 때 두려울 수밖에 뭐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성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품성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서는 형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벌은 성경에 나타난 형벌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로 나에게 오는 뭐요? 고통을 형벌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전한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생각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와, 그렇죠? 멋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뭐예요? 많아지. 그게 이상한 분야예요. 네.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가 많아집니까? 하지 말라를 글자를 보니까. 조금 다른 거 봅시다. 뭐라 그러냐. 율법은 범죄를 뭐예요? 증거. 율법이 없으면은요. 네. 그렇죠.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아, 이게 뭐, 왜 이게 죄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죄가 죄것지를, 뭐요? 않지만은, 율법이 들어오면은,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예.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뭐요? 많아지고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되고 남죠. 멋 떨어진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 죄가 돼. 그럴 때 우리는 언뜻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분노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많을수록 뭐예요? 그 분노가 우리가 느낀 그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 했을 때 하나님이 열받았겠구나. 한때 그 열받은 것을 뭐요? 더 큰 은혜로 내가 이해할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의 정의가 달라지면 이 말이 뭐요?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와, 박수. 네. 이게 네. 굉장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간다는 게 이게 참 그 자체가 범죄라 범죄라 왜 그 속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안 보겠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 거북이 저 사진을 보고 뭐요? 거북이가 바다로 가네 캐버린 건 범죄다 이 말입니다. 범죄요. 왜? 창조주의 사랑하며 거북이를 사랑하며 창조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기로 한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뭐요? 죄가 더 많아졌어. 많아졌어. 네. 네. 그렇죠. 아, 흰쌀밥 먹는 게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뉴스타트 배워보니까 흰밥 먹는 것도 뭐요? 죄 이런 죄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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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따분한 죄가 아니고 사망이래. 사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차원도 그 차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승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를 저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저 차원에서 맨날 놀자. 왜? 그것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죄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아주 높여놓은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안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 그럼 와 그러니까 우리는 죄 덩어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뭐요? 받아들이라 이거죠. 예. 그 율법과 은혜가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아, 여러분 이제 이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서 5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은 뭐 하시는 품성이다? 창조하시는 품성이다. 창조 속에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 있다. 이제 이런 말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 분노거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조금 하여튼 성경 번역들이 여기는 뭐라고 그런지 한번 봅시다.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신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어버리고 마치 압제자가 멸하려고 준비해 둔 것처럼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압제자가 무슨 말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 아시겠어요? 이제 이 개역 성경에는 원래는 학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학대자의 번역. 자,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잊어버리고 맨날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인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잊었느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분노는 누구의 분노입니까? 이 학대자의 분노요. 이 학대자의 분노, 사단의 분노를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해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노는 학대자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문영수 회장님. 왜 두려워하느냐? 결박된 포로가 뭐요? 속히 놓일 것이니 증오심에 가득 찬 포로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요.
걱정 근심에 가득 찬 아내가 마음의 평안을 뭐요? 찾을 것이요. 다 이런 얘기죠. 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나는 너,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응? 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가 너에게 나의 품성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 말입니다. 그렇죠? 두고 내 손 그늘로 뭐예요? 내 손이 무슨 손이요? 십자가에 못에 박혔던 손이야. 그건 뭐예요? 너의 모든 죄를 뭐예요? 사했던 그 은혜로 너의 죄를 뭐예요? 덮어. 너를 덮었나니.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네가 잘나서? 아니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요? 내가 하늘을 펴며 땅 기초를 세우며 그렇죠? 창조주란 말이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라 해서 그게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알면은 다 해결되게 돼요. 그것을 알면은 둘째, 셋째는 뭐요? 줄줄줄줄 줄줄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동 케이스예요. 그래서 창조를 알면은 창조주의 품성을 알게 돼. 그렇게 될 때 다 바벨론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에 안식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인침을 받고 안식을 이룬다 이거죠. 자, 다음에 우리가 시편 요것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좀 더 할 게 남아 있지만은 시편 90편 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했나이다. 사실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무엇 뭐 속에서 지나가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나가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왜 분노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뭐요? 그러나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뭐요? 머물면서 우리의 날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떠나가지 뭐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끝까지 살아도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와 함께 뭐요? 해서 우리의 평생이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 버리는 게 뭐요? 아니다는 거죠. 참 멋있잖아요. 예. 예. 아. 예. 그런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읽으면 뭐 묵살을 하는 거죠. 하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속에서 무시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무섭다. 예.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이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뭐요 능력을 하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뭐요 알릴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진노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릴까?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7편 7절 아니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 매일 뭐 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참 신경질쟁이셔 그렇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뭐요? 그 칼을 가실 겁니다. 와 이렇게 써놨으니 오해 안 할 수가 뭐요? 잘 씹어야지요. 칼은 누가 갈아요? 사단이 가는 거죠. 네. 우리를 죽이려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단이 칼을 갈게 하는 것을 자기가 칼을 가는 것으로 책임을 지시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아마 진짜 한 개만 하고 끝납시다. 예레미야 30장 24절 예. 나 여호와의 뭐요?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것은 바로 내 사랑은 결코 뭐요? 변하지 않을 것인데 이 세상 끝이 오면 너희가 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리라.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가 뭐요?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분노 속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지 화목제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마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증명 못하면 영원히 명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와 함께 당신의 그 사랑의 진노로 머무십니다. 라오디기아가 아무리 당신을 문 밖에 밀어내버려 내쳐도 당신은 문 밖에서 그 사랑의 진노로 라오디기아와 함께 머무십니다. 그냥 머무실 뿐만 아니라 쾅쾅하면서 문을 두드리시며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학대자의 진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그러한 학대자의 진노를 바라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당신의 분노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분노를 더 깊이 더 잘게 씹어서 그 속에 꿀맛 같은 달콤함이 있음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만 맛볼 것이 아니라 그 꿀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고요. 식사가 한 11시 반쯤에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옳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개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간단하게 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박사님과 이 말씀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나오셔서 설교하실 일은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씩 나오셔서 그냥 감사의 인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예?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어느 쪽에서부터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나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은 씨부터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제가 뉴스타트를 소개받은 거는 3년 됐는데요. 정말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의 개념을 몰라서 지금 3년 동안 허우적대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그래도 하나님 손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데요.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나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착한 일하고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품성에 그 예수님을 정말 담고 싶다고 맨날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담는 것이 어떤 건지 정말 이론론이 아닌 이혼론 아 여기까지 내가 참았으면 됐어 하고 나중에 폭발해버리는 정말 투쟁하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개념을 심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품성, 사랑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투쟁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하나 형님도 한마디 하세요.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냥 다 한마디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예, 저는 뉴스타트를 시작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뉴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고, 이 뉴스타트라고는 정말 강력한 이런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이게 얼마나 그 진리적으로 정말 그 영원히 어떤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예, 모처럼 이렇게 처음 나와보니까 약간 좀 떨리네요. 예, 예, 이해해 주세요. 간혹 우리가 이런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메시지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그 세미나에서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자 했던 그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같이 그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그런 환경이 우리 모두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간단하게 그냥 인사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 회장님. 저도 참 한 30여 년 동안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이번 이 하나님의 이 세미나에서 참 말도 못하는 회개와 참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알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간에 포기하고 참 하나님의 그 품성을 모르고 참 건성으로 언제까지 참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 그 하나님의 품성을 참 깨달아서 그분의 그 뜻을 참 뜻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사님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작년 그 뉴스타트 세미나에 처음 온 지가 1년 됐는데요. 작년 아마 2월 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간증할 때는 참 제가 그때 뭐 제 생일이 바뀐 것 같다. 제 생일이 2월 1일로 된 것 같다. 그리고 2월 19일 날 가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또 제2의 생일을 2월 19일 날 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때 제 1차로 제가 어떤 제 인생관을 좀 변화시켰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성경도 내 나름대로 보고 한번 읽어도 보고 참 이렇게 했는데 요번 성경 세미나 와가지고 이게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든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보는 시각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인생에 대한 지표가 다시 또 한 번 더 요새 말로 하는 뭐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고 지식으로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됐고,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또 대전환의 한 시점이 또 1년 만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이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나오시는데요. 뭐 원치 않으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영봉입니다. 글쎄, 우리 이지은 씨나 정하늘님이나 금방 말씀하셨던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요. 제 말이 좀 거칠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수석장로, 재림교회 수석장로 한 8번, 8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장로했는데 갈등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2년 하시면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한 이틀 첫째 날, 둘째 날은 제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다시 알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많이 더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이곳과 우리 하나님, 이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